지금은 아로마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죠. 아로마 테라피 하면 대부분, 조금 알아, 들어봤어.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대답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부 미용인으로서 한 37년 차 되었고요. 아로마 테라피 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통적인 아로마 테라피 기술을 가지고 피부 관리실에 또는 물리치료실에 아로마 테라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어쩌면 최초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강을 가면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아로마 테라피 권위자 최미경 협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제가 권위자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요. 자꾸 들으니까 정말 제가 권위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 특히 신라 쪽에서는요, 아랍 지역의 이란 상인들, 특히 예멘에서 유향과 몰약, 그러니까 프랑키센스와 미르 같은 에센셜 오일이 다량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상인들이 신라에 와서 이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황금으로 바꿔 간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때 당시에 이 에센셜 오일은 바로 왕족, 귀족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향유들이었습니다. 이 향유들은 바로 어디에 사용했냐면 향을 피우는 건 물론이고 향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바로 약재, 치료제로 사용한 기록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향유가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직접 추출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산 에센셜 오일이 생산되어지고 물론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국화라든지 개똥수, 유자 에센셜 오일, 레드파인, 퍼, 전나무 아시죠? 그리고 잣나무 잎에 추출된 그런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 아로마 테라피를 보급한 역사가 궁금하시죠?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뭐 유학을 가거나 주재원으로도 발령이 났거나 했을 경우 그 나라에서 감기가 걸리거나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에센셜 오일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이 에센셜 오일을 처방받아서 사용을 했더니 감기가 치료되고 병이 낫는 그런 경험 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연수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아로마 테라피를 교육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독일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제품들을 정식 수입이 아니라 보따리상처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에센셜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현지보다 10배, 20배 정도 이상 비싸게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었고요. 19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이 에센셜 오일이 정식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완제품으로 된 이미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 캐르과 에센셜 오일이 섞여 있거나 아예 입욕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한국에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따리상들이 가지고 온 출장 갔다 돌아오신 분들이 가져다 준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에 정식적으로 원료를 수입해서 한국의 공장에서 제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에탄올이 섞이는 섞음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섞음질이 된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피부 미용을 하게 되면 특히 얼굴은 민감하잖아요. 얼굴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기고 민감한 피부에게는 자극이 너무 많이 됐어요. 바디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바디도 아토피나 건선이 있는 경우엔 잘안 들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자극이 더 심하니까. 에탄올의 섞음질이 된이 에센셜 오일들을 에센셜 오일이 아니죠. 싱글 식물 오일, 향기 오일이었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부 미용인들이 실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망을 떠나서 아로마테라피를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로마테라피는 학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로마테라피를 처방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완제품, 그러니까 캐리오가 에센셜이 아예 담겨진 마사지 오일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처럼 캐리오일을 처방하고 에센셜을 처방해서 그 즉시 고객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추어서 그 즉석으로 처방하고 브랜딩하는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완제품이 너무 편한 거예요. 뭐 두세 시간 정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쓰니까요. 거기에 증상별로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춰 선택해서 그걸로 그냥 피부 미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공부할 필요도 없죠. 자, 그런데 저는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해보는 것과 완제품으로 들어온 거 가지고 해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직접 고객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처방하고 브랜딩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에센셜 오일의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체하 평균 30방울, 50방울 넣어도 예전만큼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는 거예요. 섞음질이 너무 많이 됐던 거죠. 그 피부 미용인들이 완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에센셜 오일과 캐리오일을 브랜딩하는 피부 미용인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피부 미용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 그 시점에 한 2007년, 8년 그 시점에는 더 이상 제가 쓰는 전통적인 고대 때부터 유럽 전통의학이었던 캐리오일과 에센셜 처방하는 그리고 브랜딩을 직접 하는 이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로마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죠. 아로마 테라피 하면 대부분 조금 알아, 들어봤어,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대답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로마 테라피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냥 쉽게 공산품처럼 내가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아로마 테라피 기업들이 다단계로 유통을 할까예요. 아로마 테라피는 학문이기 때문에 교육이 없이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약효가 강할수록 주의사항이 많아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전문가들의 충분한 교육과 그 교육이 습득되어진 분들이 처방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없이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기타 매장에 깔았을 때는 잘 안 팔려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잘 사용하기 어려워요. 쉬운 토너 하나를 그냥 금액대와 향기만 맞으면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정보 데이터가 쌓여지지 않은 한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다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로마 테라피 기업들이 다단계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판매되어져야만이 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 유통이에요. 근데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다단계로 풀지 않았어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를 양성해야 돼서 제자화 시키고 아로마 테라피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